있습니까? 김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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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이 맞았구나! 조상님 허리비 됐군요! 건물에 필시 적군이 잠복되어 있을 테니 조심해. 빨리 깨두대도 맨 놈이 자는가요? 놈들이 이번엔 사격할 줄 모르니까 좀 더 빨리 뛰어. 놈들은 우리를 학복사불 모양이고 실탄을 내기는 뭐라니?
이 자식들이 털라고 꼭대기만 올라갔지? 순천길이 빨라지니까. 야! 인선, 내 동생이야. 구일병의 동생입니다. 스키야! 스키야! 죽였니? 누가 널 죽였어? 저놈들! 저놈의 새끼들! 너! 빨리 나가, 새끼들! 너 안 돼요! 너! 너!
아저씨들은 곧 그리던 서울을 도로 찾은 다음 부글어부글어 올라갔다. 아저씨들은 나를 군대 자루 속에 넣어 지고 다니며 길러준다. 난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아. 그렇지만 고아원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정말 나는 죽어도 고아원엔 가기 싫어. 날 이렇게 감춰 기르는 건 중대장님도 대대장님도 모르는데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건 그렇지만 아유 오줌 마려 죽겠네. 금방 쌀 것만 같은데. 아니, 너 왜 거기 들어가 있었니? 응? 아까 주본 하사관한테 들킬 뻔했어. 그래서 숨어 있는 거야. 그래? 여가. 아저씨들 오늘 김아전에 이겼어? 물론이지. 여가. 오빠, 응? 나 숨어 있지 않으면 안 돼? 아직 안 돼. 이제 중대장한테 내 얘기를 해야겠어. 자식. 나 숨어 있는 거 싫어. 아니 왜? 빨갱이들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아버지 숨어 있다가 영자 큰오빠한테 들켜서 잡혀갔어. 영자 큰오빠? 응. 오빠 동생 잡아간 영자 큰오빠 말이야. 영자 큰오빠는 누구냐? 빨갱이야. 그리고 영자 작은 오빠는 아저씨들 모양 해병대야. 웃었지? 영희야. 응? 오빠 듣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괜히하더냐? 아따고 털보. 야, 여기가 시집이로구나. 넌 어디서 굴러왔니? 막 굴러온 게 뭐야? 계급만 같으면 사가 없는 줄 알아? 너 몇 살이냐? 웃지 마! 정든다. 뭘 굴러 내겠어? 이 개아빠진 놈들아! 첫날부터 구박이로구나. 금일 김하전에서 탄 상금을 배당받아가지고 왔다. 예! 내 덕에 다른 분들보다 배당이 고비란 걸 알았다. 영현수는 어떻게 됐나? 오늘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보다도 우리 영희를 이상 숨어 살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대장님께 사실을 말씀드려서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기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알았어. 오늘 중대장님의 허락을 받아 영희를 현지 입대시키는 동시에 이 돈으로 막걸리 파티를 한다. 예! 막걸리를 구해올 수 있나? 네. 그런 건 염려 마십시오.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하필 오늘 막걸리 파티입니까? 연대본부 근처에 가면 럭키클럽이라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분 내는 게 어떻습니까? 거긴 한국군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거 알지? 압니다. 그게 불만입니다. 어째서 같은 전선에서 싸우면서 우리만한 여자의... 닥쳐! 너희들 기분은 알 수 있어. 그런 기분은 제대 후에 나풀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군기를 엄수해야 돼. 죽기 전에 기분을 한번 내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 가만. 적당한 기회에 내가 인솔한다. 오늘은 영인을 위해서도 막걸리로 만족해라. 치, 자기가 인솔하면 위법이 아닌가? 군대장이라고 양공주들까지도 뭐 쩔쩔 맬 줄 아는 모양이지? 치, 그 얼굴을 보면 심리밖에라도 뛰겠다. 안 그래? 그렇지? 어?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응? 생기기야 네가 나보다 잘생겼지. 코도 크고 말이야. 오지마! 내가 인솔하려는 것은 내가 양공주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책임지려는 것이다. 알겠나? 예! 망할 자식들. 저리! 코가 쌤풍이다. 양카드씨 코가 났네. 군대장 어디 갔나? 골이 나서 나갔습니다. 보충병 임명을 인계한다. 후방군 매수한 전호니까 친절해 주고 말한다. 네. 후방에서 잘 놀았구나. 얼굴이 환하다. 첫인사 만큼은 점잖게 합시다. 야! 여기 내 자리야. 어? 오빠? 오빠? 응? 저 사람 좀 봐. 누구? 영자 작은 오빠지? 유, 이거란 말이다. 김물물쇠, 쥐가! 너 미쳤니? 이 개놈의 종자! 오빠! 오빠! 죽여버려! 아이들! 그니까! 새끼! 오빠! 야! 전방 군인들의 전후에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요? 뭐야? 이 새끼! 뭐야? 야! 오빠. 그만해! 하나면! 놔! 야야!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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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네! 저 최병호군 나하고 인사기 안내로 본 군대에 들었자마자 이렇게 됐습니다. 둘 다 이리 나와! 오빠! 오늘 우리 군대 마스코트인 영희의 현지 입대를 축하하는 동시에 영희를 자유롭게 해준 중대장님의 관용을 감사하는 동시에 단 중대 내 하나여 자유를
허용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후에 보충 설명해줘. 네. 그리고 부장님. 어? 대체로 말이 많습니다. 술은 끓고 고기는 식습니다. 먹읍시다. 먹자. 좋아. 먹자. 여자끼리 사이좋게 지내요. 뭐? 앉아요. 흥분하면 몸에 해로워요. 여러분! 금년이 서기 1900 몇 년입니까? 아, 그걸 모르시나요? 아, 이질이야 이질소냐. 어찌 우리 이날을, 아니 이해를? 조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1950년을 야! 미치려! 저 준우는 남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신경질이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죽은 1950년이기 때문이야. 아, 내 말은 그런 초상집 얘기가 아니고 금년이 1950년 앞으로 10년 후면 반드시 유행되리라고 믿는 양춤을 소개하는 바이다. 띠안짜라리라리라 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이거야. 따라들 해봐요. 하이야! 대신해서 사과해줘. 사과? 사과한다고 죽은 동생이 살아오니? 살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죽기라도 하지. 위로라도 해주란 말이야. 위로를 받아서 잠시나마 참혹하게 죽은 동생을 잊을 수만 있다면 평생을 두고 위로해주겠어.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슬픔이야. 장본인은
네가 아니고 너 형이야. 기원이기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중학동창이 아니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넌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형의 얼굴을 너무도 닮은 나를 볼 적마다 나의 형을 연상하게 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어떡할 모냐야? 같이 있는 동안 같이 있는 거야. 이런 감정을 어떻게 같이 있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우리들의 죄는 아니니까. 형이기. 내 형을, 아니 나까지도 죽이고 싶겠지. 내 마음이 이러든다면 날 죽여도 좋아. 내 형이 그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몰랐다. 난 지금 내 동생의 영전에 내 형의 죄를 빌고 있다. 빌어다오. 정쟁이 없고 죽음이 없는 평화로운 곳에 태어나 잘 먹고 좀 잘 살게 빌어달란 말이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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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어린 동생이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 앉아니. 아저씨, 내가 잘못했어.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아저씨 형님 얘기를 했어. 그렇지만 아저씨 형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도 잡아갔거든. 그래도 난 오빠처럼 아저씨를 미워하지는 않아. 아저씨는 좋은 사람같이 생겼어. 정말이야. 고맙다. 안녕. 미안하다. 형, 병신 같은 자식. 야, 철! 최석 보고!
문서방 만났구나. 생후 6개월 만에 입대했더라면 잘 기어다녔을 게 아니야. 빌어먹을... 젖먹던 힘 다 빠진다. 총알이 날라오면 키지 말래도 킬 텐데 이따가 신분 훈련은 왜 시키는 거야? 중대에서 칭찬을 하니까 우쭐해서 저러는 거야. 저건 제대도 않고 극성이야. 제대하면 먹을 때가 있어야지. 막걸리 생각이 나는구나. 막걸리 먹는 방법을 가르쳐줄까요? 그래. 날대로 여자라고 하지 않는다면 가르쳐줄게. 그래. 저 영희를 진급시켜놓고 축하연을 하면 돼요. 고년 제법인데? 어? 에이. 아! 적터는 너를 피해가지 않는다. 이거 적터를 피해야 한다. 살아야 싸운다. 저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갈 모양이지?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뭣들하고 있어? 걱정 마. 내가 3분만 쉬어가게 한다. 분대장님. 응. 저 사실 오늘 아침에 토끼고기를 잘못 먹고 아이고 내 속이 아이고. 그렇게 급한가? 네. 대단히 위급합니다. 2분 내에 끝마쳐. 1분만 더 주십시오. 가. 네. 3분간 휴식. 거기 엎드려서 어른의 대사를 이어보는 놈이 누구냐? 나와! 나무꾼입니다. 야! 야 이거 정지! 암호! 부엉! 암호를 안 해? 뭐야? 빨리 와! 수상한 놈이 있어서 조사하는 겁니다. 야, 이거! 야, 저놈 잡아라! 잡아라! 저기다, 저기! 저놈들은 훈련한 놈들이니까 실탄이 없을 테니 한 놈 쏘면 안 따라올 거야. 아니, 어디야? 응, 쫓아갔어. 외무다! 쫓지 마! 아저씨들은 큰 공을 세웠다. 훈련 나갔다가 무장 간첩을 둘이나 잡았다나?
그래서 오늘은 특별 외박을 한대. 오빠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분대장 아저씨가 총을 잘 쏜다지만 난 총 쏘는 건 무섭고 싫어. 아저씨들은 날 두고 혼자 나갈 모양이지. 놀러 나가는 건 어른들도 다 좋아하나 봐. 이 말을 다친 오빠도 놀러 나간다니.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만 정말 죽었어? 예! 예! 야, 이 그림은, 이 그림은, 그림은! 야, 이 그림은! 뭐야! 아이, 나 이, 노나 오! 야, 이 개새끼들아! 준비됐나? 예! 됐습니다! 이렇게 화장까지 했습니다! 나보다 계급이 낮은 새끼들은 웃지 마라! 가까! 예. 섭섭하지만 개인 외박은 안 되고 인솔 외박이다. 인솔 외박을 해서 뭐래요? 차라리 이 천막에서 자는 게 낫죠. 나는 막걸리 쭈꾸하고 약속 있습니다. 내가 안내하는 대로 가면 단체 외박도 나쁘진 않을 거다. 언젠가 약속한 럭키 클럽으로 간다. 영희야! 영희야! 오빠도 오늘 안 들어? 오빠는 왜 전화할 테니까 염려 마라, 응? 개인 외출이면 영희나 데리고 산보나 하려고 했더니 전 그만두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철이! 영희! 바로. 분대장의 구명 놀고 오겠습니다. 사고 없이 놀다 오라. 네. 들어와 있더라. 불러와 있까. 넌 군대 남아서 연락해. 클로즈. 섹시. 야, 언니는 몸도 좋고 마음도 좋게 생겼구려. 예, 옆전이다. 시시야, 여자. 에이, 마딘, 마담 나와 처리하라 그래. 예, 예. 마담, 해병대가 왔어요. 마담, 해병대가 몰려왔어요.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들어오셨죠? 술집에 술 먹으러 왔지 무슨 일이야? 틀림없는 말씀이다. 아니 밖에 써붙인 글들을 못 보셨나요? 한국군이면 한글 쓰면 아실 텐데. 어디서 많이 보던 글인데. 이것 좀 읽어주쇼. 아시겠지만 여긴 이국말리 먼 곳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유엔군을 위해 특별히 허가된 곳이니까. 이봐요. 알고 왔소. 실은 우리가 오늘 24시간 특별 외출 허가를 받고 나왔는데 이 산속에선 갈 곳도 없고 기분도 그렇지 않고 그래서 찾아온 거니 경을 넘어서 기분을 좀 알아달란 말이야. 그 기분 제가 잘 알겠어요. 그럼 제가 딱 한 잔씩만 서비스를 할 테니 마시고 조용히들 물러가세요.
누굴 거렁뱅이로 취급하는 거야? 똑똑히 기억해도 우린 너희 같은 것을 위해서도 죽어가고 있단 말이다. 갑시다. 미안하오. 아니 여봐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파산하고 그대로 들어가시겠어요? 뭐? 어떻게 하란 말이? 어떻게 하다니요? 변상해야죠. 와, 쌍제. 잠만. 변상하면 되겠어? 물론이죠. 변상하면 별말 없지? 응. 너 계산 잘해? 얼마에?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러시오. 얼마야? 아니 뭐 이따 와 있어. 어?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예. 어? 예 저기 또 현명대가 좀 불러와 저게. 얼마야? 얼마야? 미안하다. 한참 부시겠군. 여기 있어. 왜? 모자라? 안 모자라겠지? 그래. 요건 넌 먹어. 병을 깨면 당신하고 나하고 기분 풀이할 수리 없어요. 자 그만해두고 목이나 좀 치깁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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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들아 오늘 밤은 국산품 애용의 밤이다. 오늘 밤만은 외래품 사절한다. 왜? 밖에 금일 휴업이라고 써붙어요. 자, 기왕 홀도 이렇게 되고 했으니 저 뒤 아가씨들 방에 가서 살짝 기분들이 나네. 마담 기분 개념 내 기분! 자, 소리가 나 하냐? 뭐? 마, 뭐라고 있어? 아니, 당신 나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할 게 아니야? 야, 난 뭐니? 이거 인정사정 눈물에 도덕도 없네? 어, 저기 있잖아. 허. 우산 어둠 좀 누구? 들어가. 자,
어디서 바다 냄새가 다 나는 거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역할을 했군. 수고하십니다. 아, 웬일이야? 대대장님으로부터 영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오, 그래? 자. 고맙습니다. 아니 뭐 좋은 선물이야? 대대장님도 저... 대단히 성급하시군. 엑스마스는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이틀 후엔 선물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죠. 조대장님! 아. 중대장님 부르십니다. 알았어. 어마 비운동이 있는 모양이지? 어느 전선이 방구난 모양이야. 방구대로 가게 되는지도 모르지. 박일조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대대장님도 영희 문제로 걱정하시더군. 자, 수고해.